네, LG전자 휴대폰 사업부 이제 7월 31일자가 되겠군요. 완전히 철수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정 기자. 네, LG전자가 이제 지난 5일 이사회를 통해서 휴대폰 사업 종료를 결국 결정을 했습니다. 네. 26년 만에 사업을 접는 건데요. 생각보다 꽤 오래 사업을 좀 영위했던 것 같아요. 네. 이날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한 오전 10시 44분에 이제 기자들한테 출입 기자들한테 메일 한 통이 왔습니다. 보도 자료가 온 건데요. 제목이 LG전자 휴대폰 사업 종료였습니다. 이렇게 좀 짧고 명료한 제목으로 메일이 하나가 도착을 했고 이거를 시작으로 이제 업계에 좀 충격이라면 충격이 전해진 건데요. LG는 이제 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간 스마트폰 사업을 놓고 면밀하게 검토를 했지만 매각이 아닌 사업 종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매각을 추진하지 않은 건 아니고 이제 베트남의 빙그룹이나 독일 폭스바겐 등과 접촉은 했으나 이제 협상에 진전이 좀 없다 보니까 결국 사업 종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게 업계의 좀 분석이더라고요. 네. LG는 뭐 그간 모바일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심화가 됐는데 이에 대응이 좀 미흡했다. 이런 스스로 평가를 내리면서 이제 사업 종료를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LG전자 적자를 보니까 2015년 2분기부터 지난해 4분기까지 23개 분기 연속 적자고 이 기간 쌓인 이제 적자가 한 누적 적자가 이제 5조 원에 달하는 상황이고요. 그 때문에 이제 사실 LG전자가 가격 경쟁력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접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고 뭐 디자인이나 성능, 인력 등 모든 경쟁에서 좀 밀렸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LG는 이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는 건데요. 스마트폰 사업을 철수하는 대신에 핵심 사업 그러니까 미래 사업으로 꼽히는 전장이나 이제 가전 사업 등에 좀 집중을 하겠다는 거고요. 기존 모바일에서 쌓은 이제 다양한 노하우와 역량을 좀 접목해서 시너지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사업 종료로 이제 MC 사업본부 직원들이 갑자기 일이 없어지게 됐는데 네네. 다행히도 LG전자는 이제 구조조정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사업본부로 이제 보내는 그러니까 인력 재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연구개발 쪽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 같고 그리고 김종호 기자는 26년 생각보다 꽤 끌어왔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로 봐서 빨리 문을 닫을 줄 알았나 봐요 전망을 최근에 뭐 제 주변에도 LG 스마트폰 쓰는 뭐 소비자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정말 찾기 어려운 우리 이 중에도 없죠 그렇죠? 고등학교 때 쓰고 그러니까 저는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러니까 저는 한번 구매한 적 있는데 남의 강요로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뭐 사업이라는 게 백년대계를 바라보고 하는 거니까 어쨌든 지금 철수하는 상황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도 분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동통신 3사가 이제 재고 처리 계획을 검토 중이었는데 재고 처리라는 건 이제 저렴하게 판매를 하겠다라는 거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저렴하다고 과연 또 살지 철수한 이 회사의 폰을 좀 궁금한데요. 계속 얘기해 주시죠. 네. 취재해 오셨잖아요. 사실 뭐 이통 업계가 뭐 할인을 파격적인 할인을 준비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지난해 말부터 LG가 좀 파격 세일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매각설이 바로 이 지점부터 나온 건데요. 그러니까 LG가 자꾸 핸드폰을 최신폰마저 굉장히 싸게 파니까 거의 공짜폰으로 푸니까 아 얘네 뭐 있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돼서 기자들이 또 취재를 했고 또 이런 얘기들 결국 결론은 사업 종료로까지 이어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지금도 제가 오늘 오전에 LG전자 온라인몰을 들어가 보니까 이제 가장 최신 폰인 화면이 옆으로 돌아가는 이제 LG 윙이나 화면이 두 개인 이제 듀얼 스크린 폰 등이 굉장히 크게 할인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또 특히 구매 시에는 이제 신세계 상품권을 최대 30만 원씩 거의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는데 사실 이런 할인에는 보통 구두 상품권이라든지 좀 약간 저렴 가치가 낮은 상품권을 주기 마련인데 신세계 상품권을 30만 원까지 주는 거는 사실 좀 놀라운 할인이다. 그렇죠. 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재고 소진을 활발히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좀 보이는 것 같고요. 뭐 LG전자는 뭐 당분간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에서 남은 스마트폰 재고를 소진하겠다고 밝혔거든요.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뭐 시장에서 이제 재고 창고 대방출이 좀 시작됐다. 업계에서 이렇게 보이고요. 때문에 뭐 효도폰이나 또 저렴한 가격에 좀 고스펙 스마트폰을 구매하실 계획이셨던 소비자분들께서는 이번 기회를 좀 노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이제 소비자들이 어떤 제품을 구매했을 때 그 회사가 문을 닫으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 AS 어떻게 봤지? 이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LG 폰 사용자가
업계에서 보니까 한 3위권 되니까 500만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분들 사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불이익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뭐 실사용자, LG폰 실사용자 분들께서는 이 부분이 가장 관심 있는 그렇죠. 부분이고 또 네네. 걱정되시는 부분인데요. LG는 뭐 7월 31일부로 스마트폰 사업을 종료하긴 하지만 뭐 계속 스마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나 AS 등을 뭐 지속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이 약속을 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냐 하면은 사실 물음표가 붙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우리 여러 산업에서 이제 뭐 사업을 종료했던 기업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뭐 다들 계속 잘 서비스 하겠다. 네, 약속을 맞아요. 하고 나서 뭐 2년, 3년 지나면은 결국에는 흐지부지 되고 또 좀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결국에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는 사례들이 맞아요.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히 요즘은 이제 뭐 단순히 뭐 하드웨어를 수리하는 것보다도 이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또 휴대폰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잘 되고 이런 부분에 이제 소비자들이 관심을 갖는데요. 네. LG가 스마트폰 사업에 접기 전부터 단점이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너무 업데이트가 느리다, 소프트웨어가 좀 꼼꼼하지 않다 이런 지적들을 해왔는데 네. 과연 사업을 접고 나서는 이런 단점이 뭐 계속 어디까지 갈지, 더 심해지지 않을지 당연히 걱정하실 수밖에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 특히 LG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향후 정책에 변경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고 공지를 한 점이 좀 눈에 들어왔습니다. 네. 이 부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업데이트를 해줄 테니까 모두 안심하라고 약속을 하면서도 또 안심을 시키면서도 향후 뭔가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드러낸 점이어서 여지를 남겨둔 네네 네. 그걸 처음부터 달아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소비자 입장에선 걱정이 드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여기 이뿐만 아니라 좀 당장 서비스를 중단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LG전자는 Q스토리와 Q렌즈와 같은 일부 앱 서비스를 당장 중단한다고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이 앱을 쓰던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앞으로도 중단되는 서비스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소비자 불편은 어느 정도 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당분간은 삼성 또 애플의 양강 체제가 될 것 같은데 뭐 그리 특히 뭐 삼성 독보적인 어떤 체제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게 되거든요. 향후의 스마트폰 시장 또 산업 판도 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LG전자의 이제 스마트폰 사업 종료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나라를 넘어서 뭐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도 큰 영향을 좀 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국내에서 이제 LG 스마트폰이 삼성전자와 애플에 이어서 13%의 점유율로 시장 3위를 달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시장 철수로 인해서 아무래도 삼성과 애플이 이 점유율을 일정 부분 나눠 갖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LG폰을 쓰던 소비자를 좀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연령층이 다소 높고 운영체제를 안드로이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고객층이 상당히 유사한 이제 삼성이 아무래도 점유율을 좀 애플보다는 더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은 LG폰이 뭐 폭탄 세일을 하고 있으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다고 느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경쟁자가 하나 줄어든 셈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만큼은 삼성이 이제 독점 체제를 강화하면서 뭐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고 또 서비스 질 인하 뭐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들이 나오는 게 사실이거든요. 네. 해외 시장의 경우에는 이제 LG 점유율이 한 2%대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국내와는 달리 뭐 삼성, 애플이 아니라 중저가 스마트폰을 앞세운 뭐 샤오미나 화웨이 같은 중국 스마트폰 업체가 LG 폰의 점유율을 좀 가져갈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